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아 진짜 열받는 주제입니다. 이거 열받는다는 말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제일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해병 사건이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18일이네요. 하루만 더 지나면은 우리 최숙은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딱 1년이 됩니다. 지금 용산인가, 지금 저 광화문에는 우리 최해병의 이 넋을 위로하는 분향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 어쩌다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말았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이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얘기 제가 몇 번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 외에 수사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죠. 자,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은 공수처의 송창진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송창진 부장검사가 가만히 봤더니 윤석열 라인일 수도 있다. 아니 윤석열 라인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살펴봤어요. 봤더니 제 기준에서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 맞아요. 이 사람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검사의 한 부류, 정치검사로 성공하려다가 잘 안 돼서 적당히 이 개업한 뭐 그런 부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순수한 검사였다라고 보기에는 영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라인, 윤석열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윤석열 라인이거나 적어도 윤석열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것까지 아니라고 치더라도 정치검사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익 제보자는 김규현 변호사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이종호
파일을 이종호 녹취록을 공개한 공익 제보자 그 멋쟁 해병이라는 그 단톡방 안에 들어가 있던 변호사 한 사람 그 변호사 한 사람은 예, 김규현 변호사라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 직접 나와서 자신이 공익 변호사라는 것을 공익 제보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죠. 여러 가지 지금 참 신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요 최상병 사건이 생기기 전부터 이종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병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박정훈 대령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종호가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자신이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를 조금만 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드러날 듯 드러날 듯 하면서 계속해서 이종호 근처에서 거의 진전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관련된 수사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한 발도 수사를 나가지 못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들 이 자료들을 공수처에 갖다 줘야만이 그래야지 공수처가 움직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되게 답답했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이것을 제보를 했다고 하네요. 최초 제보는 공수처에 관련 파일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일단 순서죠. 공수처에 먼저 제공하는 거. 그런데 공수처가 그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이렇게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그러면 당장 공수처는 이종호 같은 사람들 이 자료 박박 긁어 와야 될 거 아니야? 통화 목록 확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화 목록을 확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 뭘로 이어졌다? 예. 언론 제보로 이어진 거죠. 공수처에 먼저 갖다 줬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수처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미 지난 4, 5월경에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관련된 파일을 공수처에 제공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공수처는 입을 쳐닫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국회에서 관련된 자료들이 막 공개되고 단톡방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사를 하는 척을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열이 확 받는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공수처 내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방해 그리고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태도가 계속되어 왔었던 겁니다. 어떤 검사는 사건 배당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팀을 압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고 야 우리는 대충 하다가 특검에 다 떠넘기면 돼 라는 좀 그 책임 회피 같은 그런 행동도 하더랍니다. 자료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해서 되는 거예요. 결국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보, 공익 제보까지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 공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짚을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도 제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공개되는 부분까지만 움직이지 그 이상 나가려고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시간만 끌었던 거죠.
지금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뭔가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좀 출신 성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는 그 와중에 제보자 이 김기현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외부에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변호사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공익 제보를 했는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 생기죠? 심지어 이 공익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권성동한테 그대로 다 유출이 됩니다. 권성동은 어제 오늘 연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김규현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들은 민주당의 기획 폭로다, 뭐 조작 폭로다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정보, 김규현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가 유출해 주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 거죠. 의심해 볼 수밖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수처의 내부 상황을 좀 찬찬히 꼼꼼히 짚어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으며 도대체 어느 놈이 수사 정보를 가지고 수사조차 안 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누굴까요? 그래서 제기된 의혹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송창진 부장검사와 심태민 검사. 이 두 사람이 왜 의혹을 받고 있느냐? 이 두 사람은 블랙펄 이종호. 바로 이 김규현 변호사가 단톡방을 공개했을 때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블랙펄 이종호. 이종호가 임성근하고 일반 예비역 해병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자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자, 이 송창진, 바로 그 이종호, 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송창진 부장검사와 심태민 검사였답니다. 이들은요, 법무법인 인월, 법무법인 인월이라는 곳에 같이 있으면서 예, 이종호를 변론을 했다고 해요. 야,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기가 차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어제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있거든요. 서영교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을 5개월째 비밀번호도 풀지 못했고 그리고 통화 내역도 신청하지 못했던 그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 검사가 블랙펄 인베스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가 조작을 했던 주범, 김건희 가족의 계좌를 관리했던 주범 이종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공수처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던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사였다니 정말 천지가 요동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을 했던 송창진 공수처 수사 2부장도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회피를 한다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등 하는데 정말 사실인 모양입니다. 8월 초, 아니 7월부터 임성근의 로비를 했던 이종호의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공수청 차장 직무대행이었으며 실무 총괄을 했던 사람, 그 사람 검사들이 변호사였다니 참 천지가 요동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요? 당장 특검으로 모든 걸 밝혀야 되고, 아니 특검 가기 전에 대통령이 그리고 공수처는 이 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이 내용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종호 그리고 이 두 검사 그리고 임성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책임질 일 책임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뭐 서영교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송창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송창진 부장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뭐 잘 설명이 돼 있었죠. 송공수처 검사가 되기 전에는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공수처에 들어와가지고 이종호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를 맡은 거죠. 처음에는 글쎄 뭐 최수근 상병 사건과 이종호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맡았다 쳐. 그런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 이종호가 나오네? 그러면 본인이 손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먹기 싫으면 수사를 남들보다 더 철저히 하든가. 그런데 수사에 손을 떼지도 않았으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사실상 이종호를 감싸고 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 관련된 정보가 계속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을 따지고 본다면 가장 첫 번째 용의자로 이 송창진 부장검사와 심태민 검사 이 두 사람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송창진 부장검사와 심태민 검사는 법무법인 인월이라는 곳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거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자,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송창진 부장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입니다. 송창진 부장검사는요, 대구 영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대요.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습니다. 좀 늦었죠? 71년생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73년생인 한동훈은 27기인데 이 사람은 33기면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수원지검 검사, 뭐 해남지청 검사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대구와 청주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특수부 검사를 되게 많이 했어. 특히 대구의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는 윤석열과 같은 곳에서 같이 근무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대검 중수부 검사가 됩니다. 이때가 2010년경이에요.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검사도 합니다. 저축은행 합수단 우리 조금씩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축은행 합수단 어디서 들었더라? 예, 맞습니다. 윤석열도 이 저축은행 합수단이었죠. 그래서 조우영이 수사를 받았자 되잖아. 박길배 검사한테서 받았대잖아. 박길배 검사 바로 위에 담당 부장검사가 누구였다고? 윤석열이었잖아. 그래서 커피를 박길배가 타줬네. 윤석열이 타줬네. 아니 박길배 방에 있는 다른 직원이 타줬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말이야. 검사실에 갔더니 커피 타주더라. 그거 그 검사가 타주든 직원이 타주든 검사한테 받아 얻어마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네 진짜 웃기네. 아니 우리 같은 경우 그래요.
검사실에, 부장검사실에 놀러 갑니다. 아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실에 취재하러 갑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장검사실 이렇게 한 번씩 휙 돌고 다녔어. 마와리 돌았어. 그랬는데 가면은 검사들이 뭐 어쩌겠어요. 기자들 왔으니까 커피 한 잔씩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래요. 아이고, 누구 검사실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왔어? 누구 검사한테 가서, 누구 부장한테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검사한테 가서 커피 얻어 먹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 설마 검사가 직접 타주겠어? 직원이 타주겠지? 어느 검사가 직접 타줘?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진짜. 하지만 그 검사실에서 마시면은, 아, 그 검사가 타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화법이에요. 화법.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관용적 표현. 아, 진짜 열탱기네, 진짜. 아무튼, 바로 그 수사팀이 어느 무슨 수사팀? 예.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저축은행 합수단이었다고. 그 저축은행 합수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누가? 송창진이 지금 공수처 2부장검사,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부장검사, 이 사람이 저축은행 합수단에 있었다고. 윤석열하고 같이 있었다고. 자, 그 다음에 중앙지검 첨단 수사 일부와 특수부를 거칩니다. 중앙지검 첨수부와 특수부에 있었다면 역시 이 역시도 윤석열하고 가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2012년, 13년에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요? 윤석열이 당시에 대검에 있다가 대검 중수과장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됐다가 그 다음에 여주지청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차장검사 그때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렵에 이 사람이 거기 있었네. 그러면 윤석열하고 연이 없다라고는 말 못해. 그 다음에 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여기도 있었대. 여기가 당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여기 팀장이 문무일 검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부팀장이 구본선 고검장, 문무일 검찰총장, 예, 거기랑 같이 있었다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윤석열하고 꽤 가까웠던 사이였던 거 분명하죠. 특수부 검사였어요. 예, 또 가까웠어요. 따라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윤석열하고 가까이서 근무를 했다고, 같이 근무를 했다고. 뿐만 아닙니다. 이 송창진 검사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윤석열 라인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 좋아. 극구 부인하니까 아니라 쳐. 하지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 안에는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꽤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였어요. 달리 말하자면 이른바 정치 검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축은행 합수단,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 아니었나요? 이런 사건들 그냥 아무 검사나 할 것 같아? 예. 꽤 잘 나가는 특수검사였다는 거야. 정치검사였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사람 윤석열 라인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 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검사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떡하니 된 거지. 이게 과연, 아, 진짜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남는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도 보면은 송창진 특수통이라고 나와 있죠. 특수통이라는 이름을 아무한테 붙여줍니까? 예. 특수통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실은 뭐다? 예.
정치검사란 말이나 다름없어요. 특수통은요,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제가 한참 그 검찰 출입할 때는요, 특수부 검사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사실을 끌어모아서 레고 블록처럼 끼워 맞추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레고 블록처럼 특수수사는 조각난 사실들을 레고 블록처럼 예, 조립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요. 조립을 그런데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예, 정치적인 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특수부 검사는 일단 다 예, 정치검사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정치검사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검사래. 자, 그 다음에 이 송창진 변호사, 송창진 검사가 원래는 법무법인 인월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했죠. 자, 법무법인 인월의 홈페이지 화면을 제가 컵쳐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중앙지검 특수부, 공정거래부, 남부지검 금조부, 뭐 어쩌고저쩌고, 예. 이렇게 써놨죠. 이 법무법인 자체는 검사들이 만든 변호사, 법인이에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뭐 오모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었고 그 사람이 법인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 사람 이름이 오광수 변호사. 오광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하고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특수검사 사이에서 자신의 경력을 키워왔고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검사 출신들이 모여있는 로펌에 가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 공수처로 옮겨온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였는데 공수처로 자리를 살짝 옮겼다. 어떻게 보자면 검찰 특수부 라인이 혹은 윤석열 라인이 혹은 정치검사 라인이 공수처에 알까기했다. 공수처에 밀정처럼 심어놓은 사람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아닌가요? 공수처에 심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법무법인 인월. 예, 아까 또 송창진과 함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심태민 검사라고 했죠. 이 심태민 검사도 법무법인 인월 출신이에요. 이 송창진 검사는요, 변호사로 있으면서도 주로 주가 조작 이런 거 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의 사외이사 이런 것들 많이 맡았더라고. 그냥 맡았겠어요? 예. 그런 회사들 다 검찰 수사 이런 거 다 챙겨주고 수사 뭐 안 받을 수 있도록 바람막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검찰 특수부 라인을 타고 출세한 검사이면서 또 그 특수부 라인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특수부 라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자면 특수부 라인이 공수처에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종호와 관련된 정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회피 신청서 쓰고 했다고 하는 거면은 누가 보더라도 저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안 하겠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수사 관련 중요한 자료가 유출이 됐다면 저 새끼가 유출했네 라고 안 하겠습니까? 아, 참 황당무계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김규현 변호사 같은 공익 제보자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검사들이 이러고 살아요. 이게 검사입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법과 정의니 공정과 상식이니, 아이고 참. 나라 꼴이 참 어쩌다 이까지 됐는지 서글프네요. 서글퍼. 아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